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주식 요정 조아나입니다. 사랑. 아니 내 전성기는 돌아오는 거야. 오늘 배워볼 주식 용어는요,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종목과 관련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덩달아 상승하게 돼서 순환적으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걸 바로 순환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면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서 재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종이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활용하자면 업종별 순환매 혹은 테마주 순환매 등의 말이 그래서 자주 쓰이는 거죠.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해외에서 잘 팔린다는 뉴스를 보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잘 가면요,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수소차 이런 관련 종목들이 차례대로 주가가 순서대로 튀어주는 거죠. 보통 이 순환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상승 종목군이 바뀌는데요. 상승세가 유사한 종목군을 옮겨다니면서 확산이 되니까 이 순환매 종목을 포착해서 투자할 경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를 이용하면 다음 상승 대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할 매매법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나날이 주식 실력과 함께 연기가 늘어나는 저 도하나!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